국어 교과서 248쪽에 5번을 보세요. 지우가 겪은 일에 알맞은 제목을 붙여봅시다. 1번, 어떤 제목이 좋을까요? 자, 여러분, 지우가 겪은 일 이야기 생각나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우가 겪은 일을 듣기 자료로 듣고서 순서에 맞게 써보았는데요. 먼저 운동장에서 이어달리기를 했는데 지훈의 무덤이 꼴찌를 했죠? 그래서 지훈은 실망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위로해 주어서 지우가 다시 기분이 좋아졌다는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면 이 지우가 겪은 일에 어떤 제목을 지어주면 어울릴까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모두 생각해 보았나요? 선생님은 자, 지우가 겪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죠? 그래요. 달리기를 했는데 꼴찌를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겪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우의 기분이 어땠죠? 실망했었는데 친구들이 위로해 주어서 다시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 여러 가지 제목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선생님은 제목으로 꼴찌라도 괜찮아 이렇게 적고 싶어요. 또는 여러분, 고마운 친구들 이렇게도 제목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생각한 까닭,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지호가 비록 이어달리기에서 꼴찌했지만 친구들이 위로해준 덕분에 기분이 다시 좋아졌지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 비록 꼴찌를 했지만, 꼴찌를 했지만 친구들의 위로 덕분에 기분이 좋아져서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똑같이 이렇게 써도 좋고요. 여러분이 다른 제목을 생각했다면 다른 제목과 이유를 써주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제목과 이유를 잘 써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친구가 붙인 제목과 비교해보자고 했는데요. 이것은 등교 수업할 때 학교에 와서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